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간에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라고 해서 최근에 지난 한몇년 동안에 걸쳐서 마을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토론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됐어요. 그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2016년도에 이제 촛불이 확 일어났죠. 1700만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죠.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볼때 되게 여러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게 있었어요. 야, 한국 참 대단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촛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극찬을 했잖아요. 이런 민주주의를 이런 방식으로 해낸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이제 정권을 바꾸려면 총칼을 써야 되거나 피를 누군가는 흘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내지는 정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 한겨울을 광장에서 났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아,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야 라고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또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1700만 연인원 1700만이 광장에 모였어요. 근데 이 광장에 모인 1700만이 지역에선 왜안 모일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선 왜 작동이 안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분노하고 때에 따라서는 참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데요. 그렇게 국가 체계를 바꿀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는 그러면 꼭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우리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약간 퀘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행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로 시민들이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행정이 이야기한 참여는 어떤 참여일까요? 예. 네네. 예, 그렇죠. 머릿수 채우는 거를 전문 용어로 동원이라 그래요. 예, 머릿수 채우는 거는 전문 용어로 동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동원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부른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가야 될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행정이 나빠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치와 분권입니다. 분권은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자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협치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선 7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협치 안 하겠다는 지자체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당 독재하고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협치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하겠다, 적게 하겠다의 차이인 거지 시민 참여를 통해서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공통분모처럼 등장했어요. 그런데 협치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한 발만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에서 생각하는 협치는 뭘까? 시장이 만약에 시흥 시장님 안 그러시겠지만 보통 자치단체 장이 생각하는 협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또 행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협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걸 받아들일까? 또 시민들은 협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던져지면 이 협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분권을 예를 들어볼까요? 분권은 한 10여 년 전에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토론회 같은 걸 해보면요. 그 당시 시민사회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분권해야 된다. 그때 균형발전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분권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 공무원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토론회 같은 걸 진행하면 토론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뭐 분권은 안 좋은 거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석에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서 그나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통일감을 가지고 이 정도 쓰고 있는 이런 정도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 돈다 떼가지고 지방 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실제 잘쓸수 있을까요? 서슴치 않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중앙부처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약간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 지방 공무원들이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아, 그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 정치판에 그냥 거기에 쓸려갈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권은 지금 당장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되긴 되겠지만 지금은 분권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통일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쉽게 됐습니다. 10년쯤 지난 지금은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해도요, 분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방 공무원들 실력 없고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비공식적으로도 안 합니다. 아, 분권 뭐 시대적 과제죠. 해야죠. 지금 국가하고 지방 정부 간의 사이 차이를 보면 한 예산 구조로 보면 8대 2 정도 된다 그래요. 8을 국가 가지고 있고 2 정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방 정부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지방자치 박람회가 여수에서 있었는데요. 여수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통 행정 국가 권력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의 어감상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꼴 개념 같은 거죠. 자기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임기 중에 8대 2 구조를 6대 4 구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6대 4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8대 2로 내리면서 나머지 예산 내릴 때는 국가의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이걸 국가 유임사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 돈은 이렇게만 쓰세요라고 꼬리표를 달아서 지방정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사실은 지방정부 여건과 내용에 맞춰서 쉽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꼬리표에 의한 돈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권이나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써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대신에 지방정부가 국가를 위임해가지고 쓰는 돈, 국가위임사무라고 보통 하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8대 2에서 6대 4 정도로 가면 어떨까요? 제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안산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산을 쭉 정리해보니까 6대 4로 가니까 시의원분하고 같이 정리해봤더니요 한 1000억쯤 나왔어요. 가용 예산이 1년 동안에 걸쳐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안산이 2조 조금 넘어요. 2조가 좀 넘는데 10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나오는 거죠. 1000억이 추가 예산이 나온다면 뭘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많이 잘쓸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어렵게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10년쯤 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분권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최근에 지방 공무원들하고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치. 자치 분권이잖아요. 자치 분권을 잘못 호도하면 분권을 자치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치라는 개념하고 분권이라는 개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게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이 사실은 분권이 되겠죠.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되겠죠. 권력의 핵심이 예산이니까요. 그러면 자치는 뭘까요? 네. 국가로부터 받은 권한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누는 게 자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하면 자치의 개념은 주민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민에게 줄까요? 참여하는 주민. 예. 최근에 정부 정책은 이래요. 이게 약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에 국가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공무원들이잖아요. 사회 엘리트들이잖아요. 이제 이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 관료 집단인데요. 이 정부 정책이 중앙부처의 정부 정책을 국가가 지금 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성공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집행하거나 어느 지자체가 잘 집행했던 내용들을 국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 구조고요. 또 하나는 초기에 나왔던 혁신읍면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국은
지역의 분위기나 내용들을 바꿔내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나누는 과정은 문재인 정부 4년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될 겁니다. 최소한 7대 3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지방정부에 있는 권한을, 받은 권한을 주민에게 나누는 과정에 이 프로세스와 나누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 권한을 주면 될까요? 그건 어떻게 줘야 되죠? 권한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내 생계를 다 접어놓고서라도 시흥시를 위해서 내가 이 한번 받쳐서 한번 일을 해보려는다. 저좀 써주세요. 그러면 권한을 줄까요? 예. 그러니까 참여의 구조는 그런 참여의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참여의 구조가 있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진행돼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어디에 도달되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20년쯤 전에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꿈꿔왔던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라는 슬로건입니다.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라고 한 슬로건이에요. 그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동네 자체가 국가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기능 아주 간단해요. 행정과 입법과 사법과 여러 가지 체계들이 다 있는 거죠. 국민들이 예를 들자면 권한을 준 사안들을 국가가 관리했던 게 지방 정부로 넘어왔고요. 지방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마을이라고 하는 동까지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혁신읍면동의 핵심이 그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회가 결과적으로는 일정 정도 그런 권한을 갖고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시흥시에 주민자치회가 있나요? 네, 세계동 정도가 있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이 대하동 같은 곳입니다. 예.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국적으로 굉장히 소문난 동이 대하동이에요. 그러니까 대하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격이 부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예산은 국가 예산은 개인에게 그냥 꽂아서 내려가는 경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곳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그래요. 그럼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했을 때 제가 시흥시 대하동을 인터뷰했을 때는 재작년쯤 된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했을 때는 대하동의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대하동의 주민자치회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굉장히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서울은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신청을 받아요. 자, 주민자치회로 하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주민자치회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냐면 추첨해요. 뽑기. 뽑기에서 걸리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시흥시 대하동은 하나의 권역, 동 자체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동은요,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면 군단위 인구예요. 3만 정도 되잖아요. 최소치가 한 2만, 3만은 기본으로 되죠. 그러면 3만 정도가 살고 있는 군단위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적지만 군 정도의 인구가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하동은 생활권별로 8개 정도로 나눴더라고요. 8개 생활권을 나누고 각각의 생활권에서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할까 했을 때 주민에게 50명 정도 내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나가 볼 테니까 나좀 이렇게 추천해줘. 50명 정도의 사인을 받아서 이것을 받아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권역당 3명씩 38에 23인가요? 24명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뭐 여러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들 같이 참여시켜서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다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공간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해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쯤 되면 공무원분들은 좀 좋아하실 이야기는 아닌데요. 10년쯤 되면 동장은 동에서 아마 뽑을 것 같습니다. 이미 뽑는 동이 시범적으로 있어요. 동장이면은 5급 공무원이잖아요. 과장급 공무원이세요.
한 공무원 생활 25년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밟아오면 정상적으로 밟아오신 분이면 공무원 생활 한 25년쯤 돼야 동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에서 동과 관련해서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해서 한 10년, 15년 참여하다 보니까 행정도 알고 주민도 알고 여러 관계에서 잘 활동하실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동장으로 개방형 동장제로 가는 거죠. 이미 학교는 혁신학교 개념이 그런 겁니다. 혁신학교가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잘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교장을 개방형으로 뽑아요. 대신에 이제 교육계 쪽은 교육 선생님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뽑게 되죠. 그럼 제가 교장이 됐어요. 교장이 되면 한두 명 정도 제가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일할 선생님들을 뽑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운영해요. 몇백억 뭐 내지는 뭐 천억이 넘는다라는 소문도 있지만 아무튼 수백억의 돈을 1년에 수백억의 돈을 굴리는데요. 여기는 사단법인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민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 담당과가 있잖아요. 이 센터를 담당한 담당과가 있으면 그 담당과의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고요. 개방형으로 뽑아요. 민간 중에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정책관들, 조정관들, 각종 이름을 붙여서 민간들이 서울시 행정 안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더 나쁜 결과를 만들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 구조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사회가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다 해서 국가를 믿으세요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가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지방 정부에 나눠요. 그래서 생활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 정부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행정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시대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협치가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에 발생되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이미 이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조가 해결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자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직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문제 해결에 문제에 고민이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데 돈과 예산과 권한을 줘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풀어가게 하는 구조. 예를 들자면 그게 서울시는 마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생각은 작동은 그렇게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이미 마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기반으로 해서 동의 실질적인 변화 과정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동에 있는 권력 구조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기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잘못이어서가 아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고정화돼 있어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풀어낼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지금 있는 구조를 그러면 싹 쓸어버리고 빗자루 쳐로 쓸어버리듯이 싹 청소하고 새로운 구조를 안칠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에 있는 구조에다가 새로운 사람들과 내용들이 더 참여해서 새롭게 더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마을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계를 동에서 어떻게 형성할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들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놀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예.
가운데 계신 분들 딱 잘라서 한쪽 이쪽 이렇게 예, 양쪽 벽으로 한번 붙어보세요. 예, 가운데 계시지 말고 양쪽 벽으로. 예. 가운데 선이 하나 제가 그려놨어요. 이게 테이프를 붙여놨는데요. 가운데 선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 그렇다라고 하는 동의고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니다라고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컨디션이 나는 좋다. 아주 좋으신 분은 여기 딱 붙으시면 되고요. 다들 지금 상태가 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아, 상태가 지금 안 좋으시네요, 다들. 네. 예, 일요일 날 나는 집에 있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계획이 있다. 네. 예. 있으시면 네. 예. 워밍업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시고요. 자,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붙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뒤에 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면 가운데쯤 있으시면 되고요. 예, 자기가 자기 심리적 거리가 있으세요. 심리적 거리를 지켜주시면 되고요. 네, 가운데. 예. 자, 그래도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예, 저 끝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쪽에 가깝게 서셨는데요. 예,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아, 낫다. 예. 네네. 예. 아무튼 민주주의적 제도의 틀은 있지만 구현되는 방식은 굉장히 낫다. 나머지 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시흥시는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잘이라는 표현을 뗄게요. 민주적인 운영 체계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나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쪽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뒤로 가시면 됩니다. 각자의 경험치만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네. 예. 아니시면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앞서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아니라고 생각은 뭐에그뭐 누가 이야기 좀 해보세요라고 한 먼저 말 꺼내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도 내가 먼저 저 이야기하고 네 그러시군요. 예? 예. 아니 평상시에 뭐 예, 난 질문이 많다. 되게 인생이 좀 피곤하게 질문이 많다. 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앉아 주시고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서로 낯선 분들도 있어서 쭉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계신 분들 한분한 분. 눈으로 훑어보시고, 아, 저분과 한번 내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마음속에 생기시면 가만히 쳐다보세요. 가만히, 예. 가만히, 예. 가만히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예.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예. 딱 짝을 지어서 한번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거니까요. 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네.
나오셔서 이거 두 장 하고 매직 이런 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A4지 두장 하고 매직도 두 개씩. 예.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자, 소개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생각과 내용을 쭉쭉 이렇게 풀어보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뭐 그림 그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가운데다가 자기 이름 제일 앞에 있는 자음 있죠? 자음을 가운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필구이기 때문에 이응, 피읍, 기역 이렇게 썼어요. 자,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쪽 끝에다가요, 끝에다가 어떤 걸 쓰실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딱 던졌을 때, 그냥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말. 어렵게 막 정의 내리시지 말고요. 민주주의라고 제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거, 그거를 쓰시면 돼요. 네, P 쓰신 분도 있고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말. 뭐 아무 아니 예, 단어로 쓰시면 됩니다. 예. 단어로 쓰시면 되고요. 떠오르는 게 없으면 없음 하셔도 돼요. 아, 가셨어요? 네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말. 한 가지를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편 있죠, 이쪽 편. 갑자기 와가지고 뭐 쓰고 있어. 이쪽 편 끝에다가 나 하면 떠오르는 말.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시고 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뭐 상관없습니다. 난 천재야, 뭐할 수도 있고요. 나 하면 멋져,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나 하면 떠오르는 말 하나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예.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짝꿍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네. 자, 이쪽 끝에 편 있죠, 이쪽. 예. 이쪽 끝에 편에다가 어떤 걸 적으실 거냐면, 상대방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가만히 한번 쳐다보시고요. 쳐다보시고 갖는 이미지, 아무 생각이나. 예. 너무 좋은 것 떠올리시지 말고요. 그냥 느낌대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상대방의 이미지를 가만히 보시고, 뭐 아무 느낌도 좋아요. 꽃이 생각나시면 꽃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뭐 다른 게 생각나시면 다른 아무 단어나 괜찮습니다. 그냥 뭐 가급적 하나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다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주는 거 아니고요. 네, 자, 마지막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할 거냐면, 상대방한테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길게 이야기한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진짜 일상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된다라고 한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게 작동되게 하려면 진짜 뭐가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라고 하는 걸 물어보세요. 뭐 교육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실제 시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상상력을 가져보시고요. 막 이렇게 주민들끼리 참여도 하고 으쌰으쌰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뭣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작동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게 필요할까? 이것을
본인이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물어보세요. 선생님 어떤 게 필요하세요라고 서로 물어보셔서 그것을 하나 마지막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꼭 써야 돼요. 서로 쓰신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어떤 걸 썼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는지. 아까 첫 번째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했죠. 그 다음에 나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을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는지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쓰셨어요. 그래서 서로 쓰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앞에다 놓으시고. 아, 저는 민주주의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그 다음에 나 했을 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건왜 그랬어요? 이런 것을 서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바꿔서 예. 그냥 앞에다 놔두시고 하시면 되죠. 예, 그냥 딱 보시고 예.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짧게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서. 어떤 것을 쓰셨는지 예. 자, 예, 그만하시고 들어주세요. 이제 두 개를, 예, 자기 종이, 예,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짝꿍과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잡아주시고 지금부터는 어떤 걸 하실 거냐면 돌아다니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미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걸할 거냐면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를 네 분이서 만나시면, 두 분 만나면 네 분이 되겠죠. 네 분이서 만나시면 서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호구조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또 어디 사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걸 중심으로만, 예, 이걸 중심으로만 짧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네 분이 만나시게 되면 두 가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분이서 민주주의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라고 하는 것에 네 분의 의견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논의하셔서, 아, 이게 제일 타당할 것 같아요. 하나만 하시고요.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라고 한 질문이 있었죠. 네 분이서 논의하셔서,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받으신 분은 나오셔가지고, 여기 종이카드 많이 있어요. 종이카드에다가 자기가 한 것을 써가지고 여기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최대 미션은 뭐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만난다. 이게 미션이세요. 너무 말이 길어진다 그러면 자르세요. 자르시고, 예. 그건 소개할 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한번 의자 끌고 이렇게 가까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은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찍기. 사랑의 짝대기처럼 하나, 둘, 셋 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걸 하나 찍었다.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좋은 단어를 하나씩 골랐다. 네. 아, 두 표씩 나오면 예. 아, 네네.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고. 네. 네. 예. 그러셨어요? 네. 혹시 여기서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 이렇게 받아보신 분 계세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민주시민 교육 뭐 지도자 양성 과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형식의 교육 같은 거 받아보실 분 있으세요? 기억이 잘안 나요? 안 나나요? 주로 어떤 거 받으셨어요? 기억을 이렇게 되듬어 보면. 네. 예. 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대략적으로 사실은 이제 전체 뭉텅이로 보면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사실은 공정. 예, 공정한 것. 예, 공정한 사회. 아마 이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성. 예, 백성. 시민하고 백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백성은 수동적인가요? 예, 그런 느낌. 백성을 쓰신 분은 어떠셨어요? 네. 예. 네. 네, 예. 조금 다른 의미로 백성을, 예. 그리고 꽃, 예, 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 돼 있나요? 요즘 슬로건으로? 선관위에 붙어 있는 슬로건. 민주주의의 꽃은, 예, 투표,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이런 건데요. 어떤 의미로 꽃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여러 사람들이 아무튼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잘 어울린다면 꽃처럼 예, 예쁠 것이다. 예, 아름다울 것이다. 예. 투쟁과 촛불 이렇게 데모. 투쟁과 촛불은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투쟁? 쟁취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 네. 아, 예. 아무튼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자유를 한쪽 편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자유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자유는 어떤 의미로 쓰셨어요? 예. 아, 민주주의 하면? 아, 자유민주주의니까. 예. 이게 막 저기 녹화해야 되나 봐요. 예. 이 마이크가 엄청난 권력이에요, 사실은. 마이크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자, 좋습니다. 자유가 먼저 나왔을까요? 평등이 먼저 나왔을까요? 개념적으로. 자유가 먼저 나왔을까요? 왜 그렇죠? 네. 예. 네. 아유 뭐 네. 굉장히 유식한 말로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자유 저 민주주의 평등하고 자유 관계에서는 자유란 개념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자영업 내지는 상업적 그 분들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영업의 자유, 정치적 자유, 세금의 과세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먼저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프랑스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 영국의 혁명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민주주의의 역사를 쫙 훑어서 이야기하셨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노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세 시대를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층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상업을 통해서 이걸 부르주아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층이 만들어지면서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의 질서가 일정했던 시대에서 갑자기 어느 그룹이 돈이 막 이제 쌓여지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전제군주 입장에서는 전체주의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왕 입꼬로 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 입장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얘네들 좀 까불어? 그리고 내가 돈이 좀 고간이 비었네? 그러면 돈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야, 너돈 세금 더 내.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야, 이좀 문제가 많아, 감옥에 좀 들어가. 이걸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당시에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이두 세력 간의 균형점을 잡으려고 처음엔 노력을 했어요. 왕이 너무 세면 귀족들에게 돈을 막 풀어서 밑에 풀어서 귀족들이 힘을 좀 갖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귀족 힘이 너무 세서 힘들면 왕에게 갖다 주고. 이것을 약간 반복하면서 사실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죠. 뭐냐면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잘 알고 계신 대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인식, 생각, 신이 우리를 다 정해준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다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만큼 나아갈 수 있어. 깨달은 만큼 뭔가 지식을 얻는 만큼 나아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회가 조금씩 축적되다가 부르주아지 같은 하나의 그룹이 등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큰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엄밀하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 아까 여기 이제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결국은 자기 재산 지키기였잖아요. 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의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 평등하고 그런 그룹 그런 고민과 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건 철학자들이나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이야기였고 대부분은 야 내가 재산을 축적했는데 힘들어서 축적했는데 마음대로 뺏기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킬 자유, 사유 재산을 보존할 자유. 이게 사실은 자유의 출발의 개념.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유가 확장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자유는 진보였을까요? 보수였을까요? 진보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에서 갑자기 자기 주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여러분 조금 이게 약간 생각을 떨어뜨려서 자유한국당은 꼴보수고 예를 들자면 녹음되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진보고 뭐 중도 진보고 뭐 어디는 뭐 예를 들어 정의당은 저기 더 앞에 나가 있고 이런 정치적인 진보 보수의 논의가 아니고요. 진보는 사실은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면 성향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성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보수화될까요? 움직이기가 싫어서 그래요, 사실은. 청년층이면 왜 진보가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그 보수 진보의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성향과 내용을 분석했는데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앉아서 사색하거나 차 마시는 걸 좋아한다.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분석의 틀에 따라서 야 이게 성향과 내용이 보수적인으로 흘러가고요. 이건 또 진보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재미나자고 하는 이야기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인식적으로 이렇게 가둬놓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면 진보, 이런 거면 보수. 그래서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면 보수는 이미 틀린 거거나 내가 결합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주의를 영어로 풀어보면 뭐라고 하죠?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주의가 붙었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주의면
예, 영어 조금 하신 분들은, 중학 영어 좀 하신 분들은 왜 ISM이 안 붙지? 예, 이즘이 붙어야 되는데 CY로 끝났는데 왜 민주주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제 영어권의 단어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약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거는 언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언제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을까요? 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야, 친구가 하면은 같이 배려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너 혼자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언제 제일 많이 해요? 유치원 때. 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을 잘살수 있는 건 유치원 때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배우는 건 사실 쓰잘데기 없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구별짓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거고 실제는 유치원 때다 결정된다. 배운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교육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교육은 인간화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 인간화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인간입니다. 도덕적 인간을 의미해요. 도덕적 인간하고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같을까요? 또 어떤 게 다를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복잡하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이 갖고 있는 약간 혼란이 있어요. 데모크라시를 민주제라고 번역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정의가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유나 평등이나 박애 같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 철학, 담론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무언가, 담론 같은 뭔가 인간이 뭔가 이렇게 쫙 나아가서 그런 민주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제는요, 뭐냐면 민주적인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자를 딱 구분 지어가지고 아까 담론을 딱 빼고요, 칼로 딱 쳐서 자유평등 박애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거야. 그런데 민주주의자는 어떤 걸까라고 딱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작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풀어보면 야, 배려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잘 경청해서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인 인간처럼 그냥 아, 그냥 나는 뭐 그렇게 이야기 잘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별로 이렇게 눈치껏 봐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내용 혹시 아세요?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이게 너무 약간 사회적 파장이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때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잘 마치고요. 마지막 폐막식 때탁그 거대한 홀에서 예, 극장식 홀에서 사람들이 꽉차 있는데 마지막 폐막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해주신 한국 예, 너무 감사드린다.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딱 마이크를 잡고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 혹시 나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예, 여기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권을 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 정막이 쫙 흘러요. 순간 예, 한 1, 2초 동안 순간적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확 도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얼음 이게 얼음이 딱돼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오 거기서 이제 한국의 정서와 분위기를 이해하셨으면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거 별로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빨리 줬으면은 우리의 쪽팔림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또한번 이야기합니다. 아 여러분 영어를 못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 통역이 있어요, 통역. 그래서 한국말로 하셔도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쫙 정막이 흐르죠. 예. 근데 갑자기 중국 기자 한 명이 검은 머리의 중국 기자 한 명이 갑자기 대통령님하고 손을 들어요. 아, 제가 혹시 한국 기자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중국의 기자고요. 한국 기자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멈춰졌으면 예, 다큐멘터리까지 안 가고 아 그냥 우리의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됐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끈질긴 사람입니다. 뭐냐면 아닙니다. 네, 저는 한국 기자들에게 우선적 질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질문이 없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몇 번을 이야기해요. 결론은 한 명도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들끼리 모였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 영상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 토론하는 거예요. 야, 왜 질문 못했을까?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야, 제일 앞에 서지 마. 예. 그리고 제일 뒤에 서면 그건 또 모자란 놈 되는 거니까 눈치껏 중간쯤에서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었죠. 앞서서 나가다가 이렇게 모난 돌 정 맞는다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정서도 있고 그게 저는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적 정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뭐 외국인들처럼 막 자유롭게 질문하고 꼭 그래야 더 좋은 거고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부족한 거고 이런 상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에 오바마에게 질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가 평생 기자 생활하는데 진짜 단 한 번 해볼까 말까 할 수 있는 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은 민주적인 훈련, 아까 민주제는요. 민주제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그냥 민주제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 그냥 운영할 수 있으세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민주적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만들었겠죠. 네. 누군가가 기획하고 만들었겠죠. 초기 민주주의자들이 구상하고 고민한 구조 체계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까? 예. 외계인이 갖다 놓은 게 아니, 예, 그런 설도 있긴 하지만 자동차도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민주제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동차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를 잘 운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세요? 예. 일단 면허증, 예, 첫 번째. 예. 면허증이 없더라도 운전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죠. 근데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따세요? 학원에 가죠. 예. 제가 89년도 면허거든요. 89년도에는 아침에 가가지고 그 코스 보고 필기시험 보고 코스 보고 점심밥 먹고 저기 주행 보고 합격되면 면허증 찾아갖고 나갔어요. 그때 하루에 풀코스로 아주 좋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면허를 딱 등록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20살 되자마자 했으니까 야, 면허증 한번 따봐라 하고 딱 등록을 시켜주셨어요. 학원을 아마 7번 정도 간 걸로 기억합니다. 7번 정도. 근데 7번 갔을 때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젊은 애잖아요. 젊은 애가 딱 들어오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뭐였냐면 학생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일단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일단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예.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이거는 한 5번만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조건 돼.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데만 해야 돼. 자, 이 검은 선 보이지? 검은 선. 이 검은 선을 그 바퀴로 밟는 순간에 탈락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르쳐줄게. 자, 여기 잘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왼쪽 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바퀴 있지? 요 바퀴를 여기쯤에서 출발해야 돼. 우리가 특별히 이 학원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이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있어. 우리가 몰래 표시를 다 해놨다. 그래서 이 바퀴가 꼭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들어갈 때 무조건 밟히게 되니까 여기서 꼭 출발해야 돼. 그럼 여기를 기억해야 돼. 자, 어느 정도까지 딱 나가면 저기 선 보이지, 선. 저 거기까지 딱그 앞줄에 맞춰. 자, 그 다음에 핸들을 몇 바퀴 돌려. 이거를 공식처럼 가르쳐 줬죠.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7번 정도 다니고 한 방에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잘한 줄 알았어요, 그때. 야, 이게 내가 운전의 천재인가 보다 착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 차를, 예, 저녁에 몰래 이렇게 아버님 주무실 때 이렇게 쓱 해가지고 차를 딱 켜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시동이 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오토가 없었어요. 예, 수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트럭으로 했거든요, 일종이니까. 근데 자동차는 클러치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 순간 자동차를 처음 운전한 제 입장에서는 클러치를 트럭처럼 딱 뗐는데 바로 드드득 하면서 꺼지더라고요. 그것을 몇번 반복하면서 야, 이게 천천히 떼야 되겠구나 하면서 발을 떨면서 천천히 떼니까 차가 진짜 부드럽게 나가요. 쑥 나가 앞으로 딱 나가면서 야, 됐다 하고 이제 쭉 나가려고 하는데 시골길 같은 좁은 도로였습니다. 여기를 쫙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저녁 컴컴할 때쯤 되니까 불을 켰잖아요. 무슨 호랑이가 달려오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면서 막 저한테 오는데 제가 마음의 중압감이 뭐냐면 이걸 좀 피해서 이 피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막 너무 이렇게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상. 피한다고 피했는데 또랑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앞이 깜깜해졌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또랑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갓 그랜저. 그랜저인데 갓 그랜저라고 있었어요. 이갓 그랜저를 딱 내리시더니 풍채가 좋으신 분이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같잖아요.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 그 뭐 어쩌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운전이 서툴려서 죄송합니다. 막 했더니 그분이 참 마음 좋게도 막 차들이 오잖아요. 거길 다 세우고 이봐 이봐 다 서봐봐. 다 서우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저를 제 차를 이렇게 뚫어 밀어서 아버지 차를 힘으로 그래서 또랑에서 빼가지고 힘으로 빼서 한 일곱 여덟 명이 달라붙으니까 빠지더라고요. 힘으로 빼서 그거를 차를 이제 조용히 갖다 놨죠. 아버지는 지금도 모르세요. 그런데 그런데 유튜브에 나올까? 그런데 그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전을 잘 하려면 한몇번 정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빨리 습득하시는 분도 있고 느리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쇼핑센터 같은데 차를 몰고 가서 뒤에 차가 막 따라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가 되려면 한몇 번쯤 해야 될까요? 1년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제도, 민주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능숙하게 운전하려면요, 자동차의 기능은 대충 알아야 돼요. 클러치가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엑셀은 뭔지, 핸들을 어떻게 틀때 되는지, 기어는 어떻게 넣는지, 비가 올 때는 어떤 걸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사실은 운전할 수 없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운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습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운전하려면 아마 수백 번 정도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마음 쫄리지 않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요. 얼마나 처음엔 벌벌벌 떨면서 합니까? 예, 긴장감에 예, 그 떨리는 심정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떨림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를 잘 운전하는 게 쉬울까요? 민주적 제도를 잘 운전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자동차겠죠. 그러면 민주적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도를 잘 운전하는 정도의 습을 하세요. 일상에서. 일상에서는 어떤 습을 할때 민주적 제도를 잘 운전할 수 있을까요? 네. 예. 민주주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예.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구 유럽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들을 키우고요. 당연히.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팀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개인주의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사회 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게 모두의 사실은 슬로건 같이 돼 있어요. 도시권에 대한 문제도 슬로건 자체가 어떤 슬로건이 있냐면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도시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도시에 살고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권과 관련해서 시민권에 대한 권리가 획득이 되고, 사회권에 대한 권리로 확장이 되고, 정치권도 획득이 되고, 권리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에 대한 권리까지도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른 게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누가 다 지어주고 나는 거기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변화와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잘 사는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도시에서 잘살수 있어야 될 권리. 이 권리에 대한 문제는 점점 확대됩니다. 더불어서 확대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분권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념은 권한에 대한 확대입니다. 점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국가가 여기 도로 놓을 거야 라고 하면 강제 수용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야, 국가가 하는 일인데 내가 뭐좀 손해보더라도 저기 이사 가라는 대로 가야지 뭐. 예. 댐이 하나 만들어지면 아, 여기 수몰 되니까 다 나가세요 라고 하면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7, 80년대엔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도로 하나 놓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권리와 권한의 문제는 사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리와 권한이 아까 얘기했던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는 진보 움직이게 하는 게 자유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자유의 개념은 누가 쓰죠? 네. 보수 수구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기득권자들이 주로 쓰는 자유 꼭 민주주의 앞에다가 붙이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시장의 자유 같은 것도 있고 개인의 자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내가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근데 단연코 민주주의는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주적 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정한 만큼 함께 이행해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회의 신뢰가 쌓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적 제도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서 보완할 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써먹고 함께 이 안에서 합의 보면서 갈수 있어 정도는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은 민주적 제도인가요? 네. 다수결은 사실은 초기에 민주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자들이나 초기에 18세기, 19세기에 민주주의를 설계했던 민주주의의 설계자들, 철학가들 입장으로 놓고 그 사람들 현재로 딱 소환해 가지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분들이 딱 봤을 때 어이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민주적인 국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민주주의야? 라고 할까요? 예,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전 단계에서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적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소시에이션, 자기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자기 권리와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내 개인적 권리와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권리와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공공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지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공론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시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딱 만나봤더니 소통이 너무 안 돼. 모든 조직을요, 진단을
연말쯤에 저도 조직 진단 같은 거 하거든요. 진단을 해서 워크숍 같은 걸 하면 그 거의 100%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단어가 이 소통이에요. 예, 소통이 잘 안 된다. 예. 근데 소통은 그 예를 들어 소자가 트일 소자거든요. 트다. 물꼬를 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김덕수 선생님하고 트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김 선생님 딱 봤어요. 어휴,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나랑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아. 타볼까? 한 걸음 딱 다가섰어요. 김 선생님 좀 불안한 빛으로 저를 보듯이. 예, 네, 뭐야, 물러섰잖아요, 지금. 예, 네, 이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한 번 더 가보죠. 한 번 더 갔어요. 뒤로 물러서면 어떨까요? 의기소침. 네. 근데 소자에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요. 김득수 선생님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상태를 보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트일 사람으로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나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있는 거지. 김득수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오느냐 마느냐 가느냐 뭐 도망가느냐 뭐 그다음에 이상한 표정을 짓느냐 이것은 이분의 거예요. 네. 퍼실리테이션의 기본입니다. 예, 퍼실리테이션의 기본은 예를 들자면 아주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동료 시민으로서의 인정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저분들만 없으면 우리가 참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예, 굉장히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면 회의할 때 대개 경우는 회의가 반복됐을 때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망치는 사람이 꼭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무언가의 합의나 무언가를 망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예, 묘하게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예, 또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그분은 왜 항상 나타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도덕적으로 놓고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는 이렇게 뭐 더 앞에서 당신과 뭔가 좀 친해 보려고 마음을 내고 했는데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당신도 나한테 와야지. 이럴 수도 있고 최소한 그 정도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웃음이라도 좀 띄워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는. 민주주의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뜻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뜻과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다가설 수 있는 나인가 아닌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가서는 이유는 뭐냐면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마치 큰 비전이 있고 이 공동체가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막 나아가야 되라고 하는 큰 가치가 개인에 따라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퍼실리테이터, 이것을 촉진하고 조정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먹는 것.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조종자로서 조종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를 사실은 그 상태에서 어렵긴 하지만 시간이 끌어지고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의 토론 논의를 해서 내린 그 결정,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결정이고요. 그 결정을 함께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방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어른들이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촛불혁명 한 방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완성됐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계기가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자, 그런 민주주의자를 각각이 꿈꾸면서 지역에서의 공론장, 공론장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다가설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걸 기획하고 사회 그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그래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퍼실리테이터로서 무언가 내가 지역사회에서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모더레이터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모더레이터로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한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저는 단연컨대 말을 잘하는 것, 진행 능력이 좋은 것, 이거는 부과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 바탕의 마음은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 예. 저 사람을 동료로 보는 것. 예. 남이 아니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 보는 것. 어렵지만 그 시각을 그래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예. 이것을 반복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잠깐 쉬시고요. 그 9시 한 원래는 반까지인데 예, 그 사이에 한두 가지 정도, 한 가지 정도만 정리해보고 할 텐데요. 쉬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예, 앞에 있는 걸 한 번 더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시는데 잠깐 쉬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쉬시면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앞에 초성 있죠. 초성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그 이분의 예를 들자면 이분의 자기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엉뚱을 쓴 사람도 있고 보물 쓴 사람도 있고 진심을 쓴 사람도 있고 온순을 쓴 사람도 있어요. 누구일까를 한번 쭉 추측해 보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삼행시를 한번 예, 지어주시면 됩니다. 예,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꼭 가져가시고요. 자,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쉬시고 예, 차 한잔 드시고 예, 매직으로 삼행시를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로 어떤 협상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냐면요.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는데 대개 경우에는 333으로 갑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한 장을 찢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 종이 한 장을 찢는 마음. 한 장 갖고 있으면 늘 불안해요. 저걸 누가 저기 나머지 사람이 하나 그냥 긁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찢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협상가들의 잘못이나 협상가들의 생각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안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방식과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논리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논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 논리에 맞춰서 토론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사실은 맛보기로 해보셨지만 긴 시간을 놓고 계속 하다 보면 아이디어와 생각이 모이게 되고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아름답게 끝나는 상상을 하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최선이 있을까를 찾는 겁니다. 333을 놓고 한 장을 찢어서 모두가 나눠서 그런 공동체를 꿈꾸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만약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고 개입되고 뭔가가 이렇게 가져갈 게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마을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 하신 분들이 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으신 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 들어가거나 하면 깨지는 요인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훈련과 내용, 토론과 내용들이 굉장히 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과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습하게 할까?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연습하게 할까? 다 큰 성인들 데려놓고 연습하게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훈련과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공론의 장을 이야기할 때 대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를 향해 있습니다. 제도권의 학교. 학교가 시흥시에 어디 하늘 공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 안에 있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라고 하는 게 점점 권한이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자치 권한의 확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치입니다. 예. 교육감 투표하는 게 교육자치가 아니죠.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투표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투표한 날을 정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위원 같은 거를 뽑는데요. 보통 한 3개월, 6개월은 기본 걸려요. 뽑는 과정이. 그냥 선거 나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집담의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 이번에 제가 지방선거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 이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의 정당이 너무 잘,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예전에 작동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선거 때마다 시민사회 의견을 받는다, 토론과 논의를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그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너넨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쪽에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시의원을 뽑는 과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당 관계자라면 어떤 시의원을 우리가 뽑는 게 좋을까를 가지고 최소한 많은 집담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동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회관도 가고 노인정도 가고 거기에서 우리 당의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한번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하신 건지에 대해 서로 의사 답변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걸 만약에 선거 기간 전에 10번만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한 차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 안에서 예를 들자면 공천 과정에서 공천위원회 구성해서 그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뽑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체계나 내용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작동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회의 방식은요, 초등학교 때 배운 학급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학급회의 수준에 제일 발달되어 있는 그것을 받아서 제일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국회예요, 국회. 국회의장이 나와서 지금부터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땅땅땅 치고 의장이 나와서 자, 학급부장 안건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이야기를 하면 자, 이번 주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없습니까? 투표합시다. 다수결 손들어 보세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생각해요.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정리하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단지 그거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비올 때까지 하잖아요. 비올 때까지 막 그러니까 기후제를 한번 지내려고 하면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죽을 각오하고 뛰어요. 진짜로 기도 드리고 예전에 우리 조선의 왕들도 비가 안 내리면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기후제를 지내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큰 결심하고 합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절실함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마지막 게임 하나 하고 정리할게요. 어떤 걸 할까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저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대신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주먹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먹을 내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주먹을 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먹을 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 가위바위보! 네. 자, 어떻게 나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다 주먹 내셨어요? 네. 아, 우리 저기, 예. 보만 내신 분은 반칙이죠. 주먹을 내라 그랬는데. 네. 자, 네. 자, 우리 변호사님만 두 손을 내셨어요. 예, 주먹과 보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생각한 사고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왼손이 있습니다. 이걸 어린이들하고 하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어린이들하고 하면, 보! 라고 외쳐요. 말도 있어요.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게 보잖아요. 예, 몸으로 하는 가위바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의 문제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 발상을 가져요. 근데 이 창조적 발상이 엉뚱하거나 뭔가 막 특이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창조적 발상은 근본적인 고민을 집중적으로 할때 발생합니다. 사람은 어떠할까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할때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 집단에게 조금 더이 집단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떻게 작동될까? 어떤 회의 과정을 거칠까? 이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방법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 이거 좀 새롭네. 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의 과정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동료 시민으로 보는 것, 사람으로 대하는 것, 짐승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의식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성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시민이 아니잖아요. 공공적 가치라고 하는 공공에 대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내가 생각하는 공공과 너가 생각하는 공공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장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라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연대의 마음입니다. 그걸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치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신뢰 구조가 쌓일 때 아까 연필 게임에서 야, 세 장씩 나눠 갖고 한 장은 찢어서 우리가 사인을 하면 모두가 윈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때 꺼리낌 없이 아 그럴 수 있겠네. 너 마음 믿겠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갈수 있도록 가는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전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그 이후에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서는 약간의 이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조금 더 몸으로 하는 것들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앞으로 세번 정도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두 번의 강의는 실제 공론장에 대한 기획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박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밟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진행자가 되고 그럴 수 없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독일에서는 모더레이터라고 했잖아요. 모더레이터는 모데라토라고 하는 독일식이고요. 그래서 사회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모더레이터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영어식 표현으로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달시키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사회학자들하고 모아가지고 같이 창조해냅니다. 월드카페 같은 방법이나 OST 같은 방법, 여러 가지의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그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촉진하는, 촉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개념적인 것들은 함께 정리해 가면서 이해하고 가는 시간들은 쭉 앞으로 갈 거고요. 이 과정 안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렵지만 동료 시민으로 인식해 주시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것. 사고의 근육을 키워내시는 게 퍼실리테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법이나 방법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기법 방법들은 정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쓸수 있는 것은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를 능숙하게 쓰시면 어느 공간에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각에게 맞는 기법과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자기가 소화를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 내가 튈수 있는 나인가 아닌가, 다가설 수 있는 나인가 아닌가의 문제, 동료 시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자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 이런 게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뒤풀이가 있으세요? 이한열 총장님? 네, 없으시는 걸로 하고.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